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제가 강의를 찍으러 오는 도중에 생각을 한 건데요. 날씨가 너무 좋고 꽃도 너무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찍으러 오는 제 자신한테, 너는 너무너무 이제 꽃놀이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게다 대견스럽다. 토닥토닥 제가 스스로를 좀 해줬습니다. 여러분, 뭐 학생도 계실 거고, 직장인들도 계실 거고, 각각의 포지션에서 저희가 학창시절과 좀 다르게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요 근래 좀 많이 하는데요. 나를 칭찬해주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요새 저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칭찬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컴퓨터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를 만난다는 생각을 조금 하시고 내가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좀 토닥토닥하고 칭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모듈 C는 모듈 A와 B와 좀 다르게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소하게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좀 서비스 관련돼 있는데 좀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파트 1은 오히려 여러분이 모듈 A, B를 좀 공부를 하시면서 서비스 산업은 이런 거구나라는 개론에 대해서 익혔던 바탕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고비가 왔습니다. 파트 2, 그리고 파트 3가 굉장히 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좀 해볼 때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뭐 생소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즐기는 방법을 좀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모듈 C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방대한 이론을 가지고 시험을 치기 위한 그 실무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모듈 C를 취득함으로 해서 서비스 경영 자격증 중에서도 운영 관리 파트에서 컨설턴트나 전문가로서 좀 성장하기 위해서 모듈 C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요 정도, 적어도 이 정도의 개념과 이 정도의 그 이론적인 바탕은 내가 쌓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자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뭐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전체부터 끝까지 좀 훑으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너무 여러분께서 너무 어려워라고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각 파트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문제로 만들기가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꼬집어 주는 게제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서두 부분에 조금 제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했던 게 그만큼 파트 2, 3를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자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파트 2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 파트인데요. 얘기만 딱 들어도 왠지 뭐 공학적인 것 같고 저희는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뭔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랑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여기서는 프로세스 설계라는 파트와 품질 관리라는 두 가지 큰 부분을 같이 좀 공부를 할 건데 파트 2는 총 3강의 강의로 저랑 만나실 겁니다. 4, 5, 6강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프로세스라는 것이 뭔가 단계고 과정이고 그것을 설계라고 한다는 거는 좀 만들어낸다. 뭐잘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컨트롤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을 관리하는 품질, 질, 양보다 질이다 하는 그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크게 꼭지를 그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저랑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취미가 자격증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격증 취득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첫 번째가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그 시험에서 원하는가, 어떤 문제를 내서 도대체 이 능력을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전체적으로 그 범위에 대한 큰 숲을 머릿속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 강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나갔을 때 처음부터 1번부터 50번까지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나에게 생소했던, 그러니까 내가 익숙했던 문제들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떤 파트에 어떤 부분을 묻기 위해서
출제했으니까 요 정도면 여러분 감이 있으셔도 정답으로 접근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가 아니라 방향을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4강, 5강, 6강은 아, 저 선생님이랑 뭘 공부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인드맵을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마인드맵 그리는 거 좋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듈 C에는 책그 안쪽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마인드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 2, 3강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 서비스 산업 개론을 좀 봤었어요. 그죠? 이제는 4, 5, 6강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파트 2를 배울 건데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를 어떻게 세 파트, 세 강으로 나눌 것인가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파트 2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떤 부분, 혼자서 공부를 할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공부를 할 것인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처음 크게는 서비스 프로세스, 과정, 프로세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설계를 좀 묶어서 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 6강에서 품질 어떻게, 이제 여섯 가지 기준,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까지 볼 겁니다. 너무 단어들이 생소하고, 그리고 저 역시 사실 뭐 문과, 지극히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공학적인 부분이 느껴지고, 이과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밑바닥이, 사람을 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좀 열어보시면 훨씬 더 듣기가 수월하고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모듈 A를 제가 같이 공부를 했을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모듈 B는 마케팅을 하시는 여러분 관리자급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듈 C는 여러분이 이거 모듈 C 취득한다고 바로 컨설턴트나 전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꼭지꼭지, 많은 연구 분야들을 내가 지금 관리자로 성장하고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난 뒤에도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더 공부를 해보실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학창 시절에서 공부 끝났고 내가 어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하고 패스하면 끝,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저 파트는 공부를 좀 해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맛보기를 살짝 건드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파트 2가 여러분이 헉헉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그 동기부여하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의는 항상 그 단답형 문제에서, 선다형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서비스가 전달되는 절차나 구조 또는 활동의 흐름이다.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단계를 가지고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모듈 B의 파트 4, 그 서비스 유통 그 파트가 좀 기억이 나실 건데요. 모듈 B 할 때도 파트 4의 서비스 유통 부분이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그 서비스 유통을 조금 연장선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그런 개념만 보셨다면 이제 그 프로세스 단계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계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통의 성격을 띠는 전체적으로 흐름, 전달되는 과정,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전달 절차나 메커니즘, 활동 등의 흐름이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서비스 상품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이 유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산의 흐름과 과정은 제품 마케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3번 여러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생산의 흐름과 과정 자체가 제품, 아, 이 제품 좋습니다. 이거 쓰면 어떻습니다라고 제품 자체를 마케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듈 C에 두 번째 파트 2에 이 프로세스 자체를 한 통째로 넣어놨다는 이유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제품에 대한
마케팅보다도 생산의 흐름과 과정을 중요하게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겠죠. 그죠? 자,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 저희가 파트 1에 서비스 그 산업의 개론을 배웠을 때 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과정 중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간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유형성을 좀 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수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용 고객의 만족 여부가 재구매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5번은 여러분 그 모듈 A부터 지금 이어나오는 과정까지 저희에게 만족했던 고객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고 그 고객이 다시 우리에게 재구매를 가져다주는 충성 고객으로 우리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배워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재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제공받은 서비스나 물건은 좋지만 그 제가 제공받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과정 중에 불만이 단순하게 물건을 받았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 다시 선택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아, 이번에 뭐 나쁘지는 않았어 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굉장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재구매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시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 의견 반영과 주의가 필요하다. 자, 6번이 바로 고객화라는 느낌을 좀 여러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이렇게 하면 편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돈이 좀 남는 것 같은데? 라가 아닙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굉장히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 과정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좀 더 만족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자체가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다? 바로 고객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개념적인 문제로 문제화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서비스 프로세스가 얼마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자로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모듈 ABC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자격증 취득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를 저 역시 뭐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듈 C까지 따야겠다, 으쌰으쌰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번 더 넘어갔고,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좀 분류, 여러분 분류라는 것이 뭔가 어떠한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고 나눠서 그 공통점을 띠는 그 분야에는 어떤 걸 해주고 차이점을 띠는 어떤 거에는 뭘 해주고 분류 자체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나눠서 보겠다라는 의미로 분류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만큼 큰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거기 그 한 뭉치? 한 분류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분류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왜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류할까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큰 서비스 프로세스 전체의 과정 중에서 요거는 요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본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정도 그리고 노동 집중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는데요. 자, 상호작용 여러분 아시죠? 서비스 자체가 뭔가 주는 데서 끝나고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아, 이 서비스 괜찮은데? 이 서비스는 별로야 라고 마지막 결정까지 계속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상호작용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화 정도라는 것은 개별화와 바로
그 표준화라는 걸 이제 반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A부터 Z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표준화라고 한다고 하면, 그 고객한테는 B를 빼고 A, C, D를 줘야겠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겠어. 저 고객한테는 그런 이유 때문에 A를 빼고 B랑 Z만 주면 되겠어. 그 과정을 거치면 되겠어라고 해서 개별화 정도, 이 고객에게 1대1 맞춤으로 해서 하는 프로세스를 정해주고, 저 고객에게는 또 다른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를 제공한다라는 표준화된 서비스와는 다르게 반대의 개념으로 개별화 정도, 그걸 가지고 분류를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노동 집중도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의존도의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그만큼 설비나 자본 등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 이렇게 뭔가 그 일을 처리하는데 노동이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좀 것을 좀 보시면 되는데, 요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 노동 집중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문제 단답형으로 이걸 정확하게 찝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단어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봅니다. 계속 저희가 서비스 산업 개론했을 때 파트 1에서도 이런 그 분류들이 좀 계속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뭔가를 나눠서 차이점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정도를 낮고 높음으로 나누고, 노동 집중도가 낮고 높음을 나누어서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 샵, 그리고 대중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이렇게 나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좀더 자세하게 요 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구나. 이렇게 나눌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 노동 집중도를 가지고 나누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서비스 프로세스 청사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딱 보자마자, 저 문제는 개념화 문제로,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이제 그런 감좀 느껴지시나요? 이 단어들이, 뭐, 파트 1에서는 그, 여러분, 그, 어떤 부분이었지? 잠시만요. 서비스 전통적인 특성이에, 그리고 서비스 경제 시대, 뭔가 개념들을 묻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고 하면, 제 파트 2에서는 청사진이라는 요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청사진이라는 것이 뭐냐?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그림 또는 지도다. 뭔가 내 눈으로 보이게끔 가시화시켜 놓는 것이다. 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결국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놓고 저 사람은 서비스를 잘하나 못하나라는 걸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SMAT라는 자격증이 탄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끊임없는 노력들, 그 끊임없는 의문들을 바로 이렇게 청사진이라는 그 단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역할이나 관점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직원이 어떠한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해 준다라는, 그게 그 과정에 친절하고 웃어주면 된다, 조금 더 상냥하게 대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뭔가 프로세스를 좀 나눠서 객관화시키고, 이 접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있는 그 접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제공해 줘야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눈에 보이게 그 그림이나 또 지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청사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고객과 종업원의 역할, 서비스 요소를 동시에 묘사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하고 있다라고, 이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청사진에 대한 개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피자 매장에서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한 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요. 자, 좀 나눠볼게요. 고객의 행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 착석, 메뉴판 접수, 주문하고, 음료수 도착하고, 피자 도착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고객의 행동이에요. 그 고객의 행동에서 우리가 종업원의 고객의 행동에 맞는 종업원의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그 포인트 접점마다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고객이 오면 인사를 하고 메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메뉴를 받고,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도식화시켜서 요 포인트에서는 메뉴판을 전달하고, 주문할 때는 주문 접수를 받는다. 주문 접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접점마다
고객으로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선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선이 있고요. 그 뒤에, 자, 우리가 백오피스 얘기 모듈 B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만족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전방, 일선에 있는 그 서비스를 대하는 세일즈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세일즈맨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운영 프로세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뒤에 백오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모듈 B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지원 프로세스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 프로세스 내부적인 상호작용성으로 종업원이랑 지원 프로세스가 잘 연계가 돼야지만 결국에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속에 고객의 행동 영역과 일선 직원의 접점 행위 영역, 후방 직원의 행위 영역, 지원 프로세스 영역, 각 영역별로 그리고 상호작용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청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고객의 행동, 종업원의 행동, 그리고 종업원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까지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상호작용선이 있고 가시선이 있고 내부 상호작용선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이나 지도로 그려놓는 무엇이다? 바로 청사진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개념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좋아하는 거 있죠. 청사진을 작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서비스 프로세스 청사진에서 우리가 고객의 행동과 종업원의 행동, 그리고 종업원의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지원 프로세스의 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각 영역별로 작용, 상호작용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저희 책 그 문제화시키기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작성 단계, 1단계부터 7단계 있고 1단계부터 5단계 있고 그런 부분들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거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 청사진을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부터 5단계, 책에는 1단계부터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8단계보다는 5단계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뭐든지 그 단계를 만들려고 하면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청사진으로 나타내야 할 서비스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거,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친구랑 만날 장소를 이제 찾아올 때 친구가 길을 모른다고 너 어디니라고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전화 길을 알려주는 또 다른 친구가 항상 얘기하죠.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건물이 뭐야? 라고 현재 시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 지금 청사진으로 나타내야 될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2단계부터 4단계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다 뭔가를 도식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식화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먼저 도식화할 것인지를 2, 3, 4단계로 나누거든요. 자, 도식화를 하는데 자, 제일 먼저 누구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프로세스는 우리 누구 키포인트를 포인트를 누구에게 준다? 내가 아니라 고객 그 서비스나 제품을 전달하는 우리가 아니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 프로세스 자체를 도식화합니다. 그 고객이 뭔가를 사러 왔을 때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점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세 번째 단계가 현장과 후방의 접점을 접점 직원의 행위를 도식화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오피스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내부 지원 활동에 대한 도식화를 한다. 이렇게 2, 3, 4단계는 눈으로 보이게끔 어떤 단계를 나눈 도식화 작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고객, 그리고 현장과 후방, 세 번째가 내부 지원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외우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고객의 행동 단계마다 서비스에 물리적인 증거를 추가한다. 고객이 자 주문을 하는 고접점, 고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문을 어떻게 받아야지 고객이 더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리적인 증거를 계속 추가를 해서 매뉴얼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그 서비스 청사진만 보면 아 고객이 와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아 안고 난 뒤 주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나가는구나. 그럼 내가 고객을 담당하는 세일즈맨으로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요 접점에서는 이렇게 하라는구나. 뭔가 매뉴얼화 시켜서 더 이상 그
교육을 시킬 때 딱 보여지는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청사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프로세스 파악하고 고객 접점에서 도식화시키고 현장과 후방 접점 직원의 행위를 도식화하고 내부 지원 활동에 대한 도식화하고 맨 마지막 단계는 단계마다의 서비스의 물리적 증거를 추가한다.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의 단계죠 이게? 서비스 청사진을 만드는 단계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을 만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청사진을 만들면 우리에게 어떤 게 좋을까? 뭔가 좋은 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SMAT 자격증은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증이잖아요. 자,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증 우리가 왜 취득하려고 하냐? 기업이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 기업이 관리자급 그리고 운영 지원급 프로 그 컨설턴트급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그만큼 서비스 마인드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만큼 고객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서비스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 있고 그거를 청사진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크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직원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체 과정을 연결시켜서 큰 그림으로 전체 경영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내 포지션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응대하고 메뉴 받는 메뉴 오더 받는 그것만이라고 해도 그 포지션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이랑 어떻게 연계해야 될 것인지를 큰 그림으로 도식화된 청사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실패 지점을 파악하게 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자, 각 접점마다 고객에게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 서비스 만족 포인트가 있어요. 그럴 때 고객이 불만족했다,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미스해서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실패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적 상호작용선은 서비스 설계와 끊임없는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자, 서비스 구성 요소와 연결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토의가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 각 요소에서 투입되는 비용과 수익 및 자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자, 내부 및 외부 마케팅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상위 하달과 하위 상하를 촉진한다.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 하나입니다. 바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서비스 청사진이 도움이 된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 점을 문제화시켰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두세 번 읽어보시면서 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읽고 아 서비스 청사진이 이러한 이점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박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 프로세스를 뭔가 1년에 표준화시키고 고객화시키는 그 두 가지의 기준으로 가지고 나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표준화는 서비스 전달 과정을 표준화하여서 대량 서비스, 일관된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고요. 기업의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서비스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를 표준화시키는 것과 개별화시키는 것, 고객화시키는 것은 둘이 다른 개념입니다. 서비스를 표준화시키는 것은 A부터 Z까지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A부터 Z까지 확실하게 그냥 프로세스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중간에 나는 저런 서비스를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렇게 딱 맞춰놨지?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건 저희의 규정입니다. 만들어진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고객에게는 또다시 개별화시켜서 고객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게 다르니까 제가 맞춰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화라는 거. 두 개 좀 다릅니다. 의미가. 자, 표준화를 했을 때 장점이 있고요. 고객화를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점도 역시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서비스는 고객화하는 게 조금 더 좋을지 그 서비스는 표준화해서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자, 여러분 표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맥도날드죠. 전 세계 맥도날드를 가면 굉장히 짜여져 있는 매뉴얼대로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뭐 호주인지 모를 정도로 딱
딱딱딱 짜여져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프랜차이즈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객화보다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대량 서비스, 일관된 서비스를 추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 만족하는 나에게 딱 맞는 고객화된 서비스는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기본적으로 내가 요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그 서비스 밑에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실 표준화된 서비스의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요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표준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동화된 기술적인 환경, 표준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의 표준화, 그리고 기술 환경과 표준 매뉴얼을 가지고 바로 표준화된 시스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가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죠. 자동화되지 않은 기술적인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 빵을 굽고 고기를 굽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미국에 가나 한국에 가나 맛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그 저 본사에서 내려다주는 그 빵을 가지고 여기서 몇 분을 구우면 고기는 몇 분을 구우면 그 맛이 일관되고 그 매뉴얼대로 맛이 만들어질 수 있다. 소스를 만들 때는 1:3이다, 2:4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동화된 기술적 환경, 업무 표준화, 그리고 기술 환경과 표준 매뉴얼이 바로 서비스 표준화를 만드는 구성 요소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 의미로 고객화를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요. 고객의 욕구 충족,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A부터 Z까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 소스가 조금 덜 단 것 같아요. 저는 마요네즈를 좀 더 넣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고객에 맞춰서 자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고객화라는 거죠. 사실 뭐 맥도날드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수제 햄버거집이거나 뭔가 제 직접 1:1로 만들어주는 그런 버거집에 가면 그게 가능하겠죠. 이 고객화의 의미에서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될 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일관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A부터 Z까지 당신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C만 필요하다. 그 고객에게 필요한 걸 찾아내주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요소는 고객이 바라는 대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고객화된 서비스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서비스의 표준화와 서비스의 고객화라는 두 가지 다른 상반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그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객화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 누구의 입장이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이 만족된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맞춰가는 것이 바로 고객화다. 사실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화 서비스가 굉장히 한때 각광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편리함을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욕구도 다양하고 원하는 게 너무너무 다양하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럴 때 표준화된 서비스만을 가지고서 고객을 만족시키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기본 바탕으로 깔 때 거기서 그 고객에 더 맞출 수 있는 고객화 서비스를 플러스 알파로 넣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고객의 만족, 우리에게 충성 고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산업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프로세스를 좀 분류해서 좀 보고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청사진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참 안타깝게 우리는 100%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접점들 속에서 불만족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 실행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 나는 고객의 입장에 생각했는데 고객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했을 때 계속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줘야지만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고객 만족으로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 개선 과정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개선 과정을 좀 보시면 되고요. 개선을 위한 도구.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요거 틀렸어. 요거 고쳐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정확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개선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설계, 그 개선된 내용을 숙지하고 난 뒤에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부분에는 책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 꼭지는 알아주면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선 과정, 개선을 위한 도구, 재설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선 과정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 정하고, 흐름도 그리고, 결과 평가하고, 현행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근본 원인 분석한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계속 어떻게? 돌려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간다? 개선해 나간다. 그랬을 때 개선을 위한 도구들이 이렇게 있다. PC본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파레토 차트, 데이민 차트라고 총네 가지의 그 개선을 위한 도구가 나오거든요. 1번부터 PC본 다이어그램부터 여러분이 책에 있는 부분을 읽고 뒷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여러분이랑 같이 볼 건데요. PC본 다이어그램이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도구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겁니다. 자,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측정 도구가 필요한데, 그 측정 도구에는 네 가지가 있다. 뭐, PC본 다이어그램이 있고, 플로우 차트가 있고, 파레토 차트가 있고, 데이밍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종류를 가지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측정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큰 그림을 일단 먼저 그리고요. 재설계는 어떻게 되냐? 바로, 자, 서비스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총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고려해야만 서비스 프로세스가 개선이 된다라고, 요렇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책에 있는 그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도구, 여기 PC본 다이어그램부터 데이밍 사이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 오시면 저랑 문제를 풀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좀 짚고 오는 시간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재설계라는 것이 바로 낡은 서비스 프로세스에다가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서 총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설계를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 프로세스에다가 재설계, 끊임없이 개선을 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거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단계 제거라는 것도 있고, 셀프 서비스로 전환, 뭔가를 어떠한 프로세스 재설계하는 그 구분들, 과정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부분,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청사진에 대한 문제를 좀 풀면서 오늘 정리를 좀 할까 해요. 자,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전달 절차나 메커니즘 또는 활동 등의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세스는 서비스 상품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인 유통적인 성격을 가진다. 서비스 생산의 흐름과 과정은 제품 마케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보임으로써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공부했던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용 고객의 만족 여부가 재구매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됐는데 너무 바로 상반된 내용이 나오죠. 이용 고객의 만족 여부가 재구매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번은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을 골라라. 여러분,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문제 풀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히 볼수 있는 그림 또는 지도로서 역할이나 관점을 객관화해 나가는 작업이다. 바로 답이 1번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청사진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머릿속에 바로 딱 해놔야지 다른 거 읽지 않고도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2번 좀 볼게요.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일부 과정? 아니죠. 전체적인 과정이고 프로세스별로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도구다. 일부 과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고객과 종업원의 역할, 서비스 요소를 동시에 묘사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청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선 직원의 접점 행동을 기록하는 작원이 아니라 자, 모든 직원, 고객들의 많은 그 여러 고객들을 대하는 그 종업원의 그 행동을 기록하는 작업, 작업이고 매 서비스 순간마다 사진으로 착용 기록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림 또는 지도로서 만들어내는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1번을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개념 정리로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 그때 그 표 제가 PPT로 하나 띄워주셨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고객의 행동 영역이 있고요. 고객의 온라인 영역? 온라인 행동 영역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일선 직원의 접점 행위 영역이 있었습니다. 후반 직원의 행위 영역이 있었습니다. 지원 프로세스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의 온라인 행동 영역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프로세스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의 행동 영역, 일선 직원의 접점 행위 영역, 그리고 후방 직원의 행위 영역, 그 후방 직원 그 접점 행위 영역을 프로세스를 뒷받침해주는 지원 프로세스 영역이 바로 청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청사진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직원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체 과정을 연결시켜 보게 함으로써 큰 그림으로 뭐를? 전체 경영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자, 서비스의 실패 지점을 파악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적 상호작용선은 서비스 설계와 끊임없는 품질 개선에 뭔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외부 판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자, 내부 마케팅을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은 바로 내부랑 외부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 외부 판촉만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해주시면 문제 풀 수 있고요. 5번 볼게요. 서비스의 각 요소에서 투입되는 비용과 수익 및 자본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4번을 제외한 1번부터 5번까지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으로 여러분 반드시 보고 틀리다 맞다라고 알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파트 2 개념 저는 좀 쉽게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크게 머릿속에 큰 그림이 좀 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파트 2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 파트 여전히 이어지는데요. 자, 프로세스 연구 개발 이제 우리가 자 프로세스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연구 개발하는 부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공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